네, 연주를 너무 잘하죠. 네.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연주 너무 잘하죠? 네. 아, 그리고 제가 멤버들 한분한 분씩을 봤는데 다들 미모도 너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클래식계의 아이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응이 너무 약하네요. 클래식계의 아이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멤버 각한 명씩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만 하고 그 다음에 멤버 한 분씩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해금을 하시는 분께 그 이서진 대표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본인 소개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조이스에서 해금을 맡고 있는 김다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진 언니를 알게 된 경로는 저한 3년 전에 제가 1학년 때 아는 고등학교 선배 언니의 친구로 이제 처음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4년째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팀에서 막내인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되게 동안이라서 제가 네, 막내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 키조이스의 의미가 뭔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그럼 키조이스에 합류하게 된 이유 본인 소개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보에를 하는 차시연이고요. 키조이스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서진이가 무대를 항상 일을 벌려놔서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이유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분 이제 한 분씩 본인 이름이랑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조이스에서 플룻 파트 맡고 있는 서은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파트를 맡은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기를 맡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피아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조이스에서 피아노를 맡고 있는 양인희라고 합니다. 네, 이 멤버분들의 그 자세한 양력이나 이런 것들은 팜플렛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팜플렛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곡은 이제 키조이스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라랜드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와 같은 대중적인 곡들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자, 특히 포인트인 그 보헤미안 랩소디 다 보셨죠? 여러분들. 거기 막 We Will Rock You 이거 있잖아요. 쿵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발도 하면서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쿵쿵 타 할게요. 쿵쿵. 아,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호응을 더 실제 공연할 때는 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탱고, 리베 탱고, 라라랜드, 보헤미안 랩소디.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